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대월농협의 지금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 진구 조합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조합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의 곧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봄부터 이상기후에 농사 지으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가을 들녘에 나가보니 풍년농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웃음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그 벼농사 작황이 그 수매가가 어떻게 돼요? 수매가는 좀 더 일찍 조합장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이 되어졌으면 좋았는데 조금 그 가격 결정이 전국적인 그 벼 생산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느냐고 네. 먼저 선 지급을 7만원 해드리고 네. 요중에 이제 며칠 내로 결정되는 대로 즉시 사후 정산을 해드리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벼 생산에 필요한 생산 원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합장들께서도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수매가를 올해는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우리 농민들이 이 물가에 오른 거에 비해서 수매가가 그 피부적으로 네. 좀 월등하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조합장님 예. 최선을 좀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합 RPC의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통합 RPC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산의 규모화 또 가격 경쟁을 하는 그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농협 간의 경쟁을 방지하고 또 품질 관리 이렇게 해서 꼭 통합 RPC 추진에 대한 당위성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 현황은 우리 이천 농협의 이덕배 조합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좀 전망이 날까요? 이제 그게 지금 땅 매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빠른 몇 년 안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접장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지금 창고에서 그 보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예. 그 암놀 트럭하고 이제 좀 보고 왔는데요. 예. 거의 뭐 지금 새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 세대씩 이렇게 와 있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새로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네. 대동 콤바인 6조 한 대와 신기계죠. 예. 또 125마력가량의 대동 또 트랙터의 강력한 그 기계가 한 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수매에 꼭 필요한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벼 실어 날르고 이거 하고 그러는데 많이 사용되는 암놀카까지 이제 그러게요.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고 네. 조합원님한테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이게 들어온 경위는 우리 이사님들께서 네. 어떻게든지 활발히 농정 활동을 더 해서 네. 우리 농협 예산을 좀 아끼고 농협 중앙에 잘 피력을 해서 좀 지원 받도록 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사님들이 손을 잡고 응원을 해 주신 덕분에 네. 전 또 시키는 대로 또 중앙에 열심히 한 결과 우리 대월농협이 경기도 꽃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농작업 지경 서비스의 아주 그 모범 농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그 벼를 한 노탈이 쳐드리고 또 이양해 주고 수확하는 그 마지기수가 네. 첫 마지기를 저희가 해내고 있는데 69세 이상의 고령농과 부녀농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네. 젊으신 분들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10년 내로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농촌이 가면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져서 그렇죠. 이 농가 소득 지지와 지속 가능한 그런 생산을 유지하려면은 농작업을 우리 농협이 앞장서서 저렴하게 많이 해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젊은 층까지도 더 다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대월면에 농사를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면 네. 다 바시건
논의건 다 농작업을 대행해 주려면 전문 기사 한 분을 더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일정한 책무를 져야 되니까 농작업 직영 서비스 재정 지원법 같이 이 모법을 저희가 직접 제가 초안을 떠서 국회 농예수위원들한테 전달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농협중앙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강력한 농정활동을 펴서 국가의 법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적인 것을 우리 농협 같은 농협에는 쏟아부어서 농기계 지원, 인건비 지원, 유류비 지원해서 앞으로는 농촌을 더욱더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국가 정책으로 삼으려고 제가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 열심히 하시는 건 공이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뭐 이미 알고 있고 그 대월이 그 고추 농협을 많이 저 고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올해 고추 그 수매가 어떻게 되나요? 고추 관계는 사실 농사를 지어보신 어머님, 아버님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벼농사보다 더 힘들어요. 예, 고추 따고 씻고 뭐 뜨거운 날에 목이 깨물죠. 더더구나 또 이게 노지에 생산하는 고추는 그렇죠. 비가 온 이후에 흙물이 튀어가지고 탄저병 때문에 비가 그쳤다면 바로 소독해야 되고요. 맞아요. 또 그걸 따서 건조해서 또 꼭지 따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농협의 존재 이유 중에서는 농협대학교 농협중앙연수원에 가보면 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다 라는 그러한 철학이 이제 함유되어 있지만은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무조건 농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죽자 살자 농협에 앞장서서 판매를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농협법 제13조에 의한 책무 중에 하나고 판매 농협의 강화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월농협에서는 얼마가 되었던 전량을 전부 저희가 수매를 해서 계산 농협의 조공에다 갖다가 다 갖다 또 판매를 하는데요. 올해는 한 5,500근에서 최대 한 6,000근 정도까지가 수매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제일 좋은 거는 15,000원 그다음에 중지는 14,500원, 하지는 14,000원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해드리고 추석 전에 빨리 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돈이 우리 하나로마트라든가 추석 쉬시는데 그렇죠. 일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우리 대월 농협이 이 사동지구에 땅을 매입한 뒤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말들이 많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그 저희가 이제 100년 미래에 발전하는 농협 또 그 자립 구조를 갖추려면은 예수금을 최소한 5천억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예수금이 2,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 이자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야 그렇죠. 우리 인건비 뭐 25억가량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 가지고 출자 배당 또 여러 가지 또 교육 지원 사업비 농가 실익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되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농협이 튼튼하게 나가려면은 예수금 신규 고객을 더 많이 예치하고 예수금 5천억을 목표로 떼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점 거충지인 그 신성장권역의 바깥사동리에다 땅을 2,450평을 샀습니다. 사서 거기에 벌써 개발 행위를 다 받아놓고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농협 57조 목적대로 금융점포도 하나 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공산품을 경영한 하나로마트도 신축해서 잘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가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심사숙고와 숙고를 계속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지체는 되었지만 그래서 올 가을 타작 끝나고는 본격적으로 이사님들이 그렇게 다 말이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사님들도 앞장서서 그것을 땅을 가꾸고 또 올 안으로는 뭐 성토까지 좀 잘 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고 또 아이파크라든가 그 옆에 뭐 휴먼빌이라든가 또 신혼 아침 도시라든가 많은
그 아파트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이닉스 다리 건너면 아이파크에서 다리 넘으면은 한 2만 명 정규 직원이 우리 엄격히 말해서 대월 권역의 소비자입니다. 고객 가만 고객이고요.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반드시 몇 년 내로 5천억 예수금을 달성해서 정말로 다가 대출 많이 하고 또 그 이자 수익으로 복지 직원들 복지 조합원님들 복지 또 여러 가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도 많이 지원해서 정말로 10개 농협 중에서는 2, 3위를 다투는 막강한 농협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또 그러한 원리고요. 그래서 이사님들도 다 우리 농협 잘 되기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곧 이사님들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게 확실하니까 당장 거기에다가 일례로 왜 옆에 논은 뭐를 심었는데 대월 농협은 비싼 땅을 사놓고 왜 묵히고 방치했느냐 풀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는 이미 농지로서의 우리가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도시내 생산관리 지역인데 개발 행위를 이미 득했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경부 고속도로 뚫을 때 정말로 우리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지나고 나니까는 정말로 지금은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돌이켜서 천만 번을 생각해 보아도 신성장권역의 땅은 유일무이하게 잘 취득하였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칭찬을 꼭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니까 어떠한 그 오해에서 비롯되는 유언비어나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마트와 신지점을 지려고 그런 뜻으로 매입한 거니만큼 약간 뭐 풀이 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토하고 매립하고 땅을 만들어 나가려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깊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우리 저 대월농협 발전과 조합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협의 존재 이유는 오직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특수한 법인이고요. 우리가 영리만 추구하는 이러한 사기업인 기업하고는 철학이 다르고 오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우리가 뭉치고 단합해서 상부상조하고 우리가 자력으로 이렇게 협동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자면 우리가 조합원님이 대월농협을 더 사랑해 주시고 전 이용해 주심으로써 수요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게 풍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미국 처리장의 불철주야 공장장 최연철님하고 우리 부 공장장격인 이연철님이 이상목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지만은 그 날씨가 비가 자주 오고 고온 다습행 결과로 우리 공장장 설명이 있겠지만 분상 진립도 많고 참소담도 그 우리가 그 방아를 쪄보니까 도정 수율이 한 60% 나옵니다. 네. 굉장히 도정 수율이 떨어지고 또 우리 해들도 전년도에는 한 64%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한 63%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이상 기후가 바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콩을 6월 2일 날 우리가 25만 평을 파종해 주려는 과정에서도 20일간을 비가 안 왔습니다. 심각한 그러한 가뭄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임금님표 2000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소비자한테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은 이러한 분상 진립이라든가 피해력 같은 게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특히 과비를 통해서 질소질이 많은 그런 함유된 쌀을 만들어내면 맛이 덜하기 때문에 적정 시비
또 농약도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그런 농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서 콩을 이천시에서는 아마도 제일 많이 심었을 것입니다. 밭만 있으면 우리 농협의 두 직원이 나가서 다 노타리 쳐드리고 파종해주고 한 농가당 세 번에 걸쳐서 드론으로 다 방제까지 해주고 또 그걸 전부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팔아서 여러분 통장에 다 입금시키려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성원으로 또 이사님들이 크게 도와주신 덕분으로 중앙에 가서 우리 도청하고 해서 그 얀마 콩 크로스 콤바인 2억짜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선물도 있고 이 분상 진리과 피해립에 대해서는 공장장으로부터 짧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시죠. 그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이 투명하고 깨끗한 쌀 이거를 정상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불투명하게 하얀색으로 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네. 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분상진립이라고 하는데 좀 진한 게 하얀 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얀색 부분이 정상립에서 2분의 1 미만이면 이거를 정상립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2분의 1 이상이 되면 분상진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한 거는 피해립이 검정색으로 끄트맥이가 이거는 예. 병해충에 의한 피해립이 생긴 거고 예. 이거 같은 분상진립과 이런 노란색 부분은 저희가 쓰러진 변화 조기 수확해서 좀 빨리 나온 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청취 같은 그런 품목들이 이렇게 저희가 도정했을 때 육안으로 보일 네.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한테 올해 해보니 그 벼 수도작 경축의 방제와 관련해서도 1차는 저희가 농협에서 드론으로 다 뿌려드렸습니다만은 2차에 또 병충해 방제로 해서 시가 40%, 농협이 40%, 농가가 20% 하는 그 2차 방제에 관한 농약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네. 막상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부 다가 농협이 직접 2차 방제를 논에다 뿌려드려야 되겠다. 왜 그러하냐? 농약만 주고 농가가 알아서 뿌리라니까 고령이고 또 장비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점을 반성하고 농협이 직접 2차도 다 뿌려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더 우리 미국 처리장의 장장님 또 공장장님 더 열심히 해서 쌀을 잘 팔아야 되는데 솔직히 불편한 진실 이야기지만은 지금 올해 2024년도에도 아주 풍작이 전국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아직도 어느 지방에서는 그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싼 가격으로 이렇게 시장에 출하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처리장에서 정상 운영하고 조합원님한테 많은 수익을 내서 되돌려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상으로 우리 큰 유통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현미 생산 라인은 하나 신설안을 하는 검토하고 있고 신설안을 그래서 현미 건강 웰빙 쪽으로 소포장으로 4kg 짜리를 1500톤을 현미로다가 소비자들 건강 웰빙 쪽으로 팔면 우리가 한 5200톤에서 5500톤을 총량을 수매한다고 봤을 때 짐이 가볍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업체와 아주 계약을 체결하고 1500톤 현미는 정상가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계약서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는 1500톤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벼우니까 할인해서 팔 이유도 없고 최대한 목적 달성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해마다 RP에서 손익을 낸다면 아주 튼튼한 경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또 여러분께서 수매하고 또 좀 저축하셔서 농협에 출자도 더 해주시고 전년도에는 좀 여러가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배당률이 상당히 낮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를 악물고 전년도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렇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농협에
예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출자금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대월농협을 튼튼한 조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대출도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콩도 우리가 한 100톤, 160톤 정도 하면은 좀 농가에도 수출 가격을 많이 들여가지고 농가 소득에 일조해야 되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추석 되시고 농협에서도 어떻게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뭐 여기 초지리, 상거리, 대월 주유소서부터 장평리 다리까지 다 제초를 해드렸고 또 그 제방도로도 다 제초하고 송날이고 군량이고 농작업에 필요한 수매하는데 차량 끌고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동 판매 차량도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농림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송 장관님께서 그런 걸 하는 데는 수요 신청을 받아서 3.5톤 차량도 지원해주고 무상으로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그 정책 발표를 하신 걸 보시더라도 우리 대월농협에는 제1호로서 그러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제가 또 경기도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만큼 도정의 빠른 정보,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 중앙회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풍년이 많이 되셔서 아주 웃음이 활짝 핀 추석 명절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미국처리장 장장님, 이현철님, 이상목님 또 우리 임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